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토타입 발표를 맡게 된 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프로토타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사례를 하나 보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또 미션 중이던 곤이는 인클루즈 메서드를 확인해 보기 위해 MDN에 인클루즈 메서드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어레이 점 프로토타입 점 인클루즈 네 코딩 초보인 본인은 프로토타입이란 키워드가 나와서 매우 당황하였는데요. 잘못 검색을 했나 싶지만 또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인클루즈 메서드에 대한 내용이 맞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인클루즈 메서드는 이렇게 검색해 보지도 않아도 키워드가 바로 나올 정도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매우 핵심적인 키워드고요. 자바스크립트의 동작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는 자바, 파이썬, C++과 같은 클래스 기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프로토타입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토타입 기반 무엇일까요? 네, 보통 클래스 기반 언어는 상속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프로토타입 기반 언어는 객체를 복제해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제는 진짜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 링크를 통해 해당 객체에 참조하여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 링크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프로토타입 링크는 무엇일까요? 이제 프로토타입 링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원시 타입인 number, string, boolean, symbol, undefined 이제 null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모든 참조 타입이 다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이나 함수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모두 객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이제 원형을 참조해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프로토타입 링크라는 게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형이 새로운 객체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이 객체는 프로토타입 링크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원형을 참조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가면 자바스크립트의 최종 원형 객체인 오브젝트.프로토타입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프로토타입은 투스트링 함수나 이제 해줘온 프로퍼티처럼 다양한 메서드와 함수들 그리고 속성들이 정의되었기 때문에 그 다른 자바스크립트 객체들도 해당 메서드와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이 전에 보시면 이런 링크들이 이 일련의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들이 바로 저희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프로토타입 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토타입 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바라는 객체가 있는데요. 이제 바라는 객체에 바점 A를 호출하면 당연히 1이 반환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점 b를 호출하게 되면 2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바점 c를 호출하게 되면 어떤 값을 반환하게 될까요? 이제 정답은 그 바란 객체의 프로토타입 체인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알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제 이 그림은 바란 객체의 프로토타입 체인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점 c를 호출하게 되면 바 객체는 자바스크립트 최종 원형 객체인 오브젝트.프로토타입까지 탐색을 한후 해당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원형 객체 2에 C라는 값이 정의되어 있고, 안에 9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점 C를 호출하게 되면 9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바점 D를 호출하게 되면 어떤 값을 반환하게 될까요? 네, 여기서는 지금 정의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바점 D를 호출하게 되면 오브젝트.프로토타입까지 탐색을 한후 D가 없기 때문에 undefined라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바라는 객체에 속성된 것만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브젝트.프로토타입이라는 자바스크립트의 최종 원형 객체까지 탐색을 한후 해당 값을 반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코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보검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보검 1이라는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보검 1이라는 인스턴스는 나이는 31이라고
핸섬 값은 true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면 이제 콘솔로 출력을 해보니까 31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IU라는 함수를 만드는데요. 이제 IU라는 IU1이라는 인스턴스는 박보검 1이라는 인스턴스를 프로토타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U1이라는 인스턴스에는 지금 러블리 값만 있는데 이제 러블리 값 true만 되어 있는데 해당 값을 콘솔로 찍어보면 IU1.9 그리고 여기 IU1.handsome을 찍어보면 박보검 인스턴스에 있는 31과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다 프로토타입 체인, 프로토타입 링크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IU1.handsome을 false 값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콘솔로 한번 찍어보면 IU1.handsome은 false.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같은 속성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제 원형이 되는 객체는 해당 속성이 변경되지 않고 true 값으로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해서 프로토타입을 이해하는데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프로토타입 체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 전에 먼저 ES5 이전에는 그 생성자 함수와 유 연산자로만 그 객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 연산자가 클래스 기반의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 프로토타입 체인을 구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게 이제 오브젝트.create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create를 통해 한번 프로토타입 체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테코라는 객체가 있는데요. 우테코라는 객체는 크루와 자기소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테코 객체는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 최종 원형 객체인 그 오브젝트.프로토타입의 타입을 참조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온보딩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온보딩이라는 객체는 오브젝트.크리에이트라는 그 메서드를 통해서 우테코라는 객체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보딩 객체는 우테코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최종 원형 객체인 오브젝트.create 함수까지도 참조를 하고 있겠죠. 이것은 다 프로토타입 링크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onboarding이라는 함수는 이 우테코에 정의된 그 자기소개라는 함수까지 또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군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군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 군이라는 객체는 이제 또 object.create를 통해서 onboarding 객체를 참조를 해서 만들어진 객체고요. 이제 본이라는 객체는 온보딩, 그리고 우테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최종 원형 객체인 프로토타입까지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프로토타입 링크를 통해서 참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이라는 객체는 아무것도 정의된 것이 없지만 이제 본이.cru, cru는 아까 그 우테코 객체에 정의된 객체 함수였죠. 그리고 이제 인사 함수는 온보딩이라는 아까 그 객체에 정의되어 있던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이.cru, 본이.인사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저는 본입니다 라는 문자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제 array.prototype.include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array에 include라는 메서드를 추가하지 않아도 프로토타입을 통해 해당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콘솔을 한 번 더 찍어보면 이제 array.prototype이라는 것을 콘솔로 찍어봤을 때 관련된 값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값들 중에 저희가 원하는 include라는 메서드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 기반 기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두 번째, 프로토타입 기반 언어인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는 원형으로부터 생성된다. 세 번째, 생성된 객체는 프로토타입 링크를 통해 원형을 참조한다. 네 번째, 객체들 사이에 형성된 프로토타입 링크를 프로토타입 체인이라고 한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